아, 오늘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형, 우리 그냥 오락실이나 가자. 음악실에 가자고? 오락실 가자고. 아, 오락실. 그래. 아, 완전 사오정이야. 아, 미안해. 가자. 야. 누가 여기 장사래? 어? 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 몰라? 나 임마 왕십리 미친 개야. 미친 개? 부침개래. 아니 형 미친 개. 그래 부침 개. 아니 미친 개라잖아 미친 개. 네 친구라고? 아니 형. 왕십리 부침 개가 네 친구야? 아니 무슨 말이야 야, 형. 미친 개. 어? 왜 미친 개? 어? 미친 개래. 그래 미친 개. 네가 부침 개라며. 내가 아까부터 미친 개라 그랬잖아. 네 친구라 그랬잖아. 아니 무슨 말이야 야, 네 친구인데 빨리 말 좀 해봐. 왜 그래? 저기. 내 친구예요? 무슨 소리야? 아니잖아 형 미친 개잖아. 야, 미친 개씨 너 그리고 인마 누가 여기 장사하래? 어? 왜요? 여기서 장사하려면 다 내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이 바닥도 상도덕이 있다고. 상도동에 있다고요? 아니 형 상도동으로 이사를 갔대. 아니 무슨 말이야 형. 왕십리 미친 개가 상도덕이 없다잖아. 왕십리 부친 개가 안 돼서 상도동으로 이사를 했다잖아. 아니야 무슨 말이야. 상도덕. 상도동 몰라? 알아요 상도동. 아, 흑석동 옆에 있잖아. 아, 그렇긴 한데 동작대교 건너서 현충원 쪽이 여기 상도동 있잖아. 아, 여기 있긴 한데 상도동이야. 아니야 뭐가 아니야 여기 상도동 아니야. 맞아. 아, 네 친구 안 됐다야. 내가 왜 자꾸 얘 친구야 임마. 어? 네 학교 친구라며. 뭘 학교 친구야. 난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난 그 검정고시 봤어. 검정 고무신을 봤다고요? 검정 고무신을 봤대. 우리도 봤잖아 저기 검정 고무신 까맣고. 야 맞냐 맞아. 검정 고무신 쳤다고. 검정 고무신으로 쳤다고요? 뭐? 검정 고무신으로 사람을 쳤대. 치긴 누굴 쳐 치기는. 그것까진 얘기를 안 했어. 검정 고무신 시험 쳤다고. 검정 고무신으로 시원 쳤다고요? 그래. 슈퍼주니어 시원을 쳤다고. 아니 슈퍼주니어 시원을 쳤대. 그 시험 쳤다고. 수영 쳤다고요? 어? 수영 쳤다고? 아니 소녀시대 수영을 쳤다고요? 아, 뭔 소리? 아이돌만 골라서 친대 검정고무신으로. 아니야 무슨 말이야 어? SM 애들만 왜 그러세요? 어, 돌아버리겠네. 오라버니시라고요? 아니 소녀시대 수영 오라버니시래. 돌아버리겠대잖아. 야 너 소녀시대 좋아하잖아. 그렇긴 빨리 임마. 저기 제시카는 잘 지낸대요? 그걸 누가 그랬잖아. 아니잖아. 부침개씨 참으세요. 니가 제일 문제야 임마. 어려워 때리지 마세요. 우리 형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형 학교에서 급식으로 나눠주는 신우유도 저 갖다주고요. 내가 신우유를 언제 갖다줬어? 아니 신우유. 신우유가 어딨어 우리가. 아니 우유 말하잖아 형. 두유? 아니 우유 나도 유유. 야. 저 그리고 저 대학 보낸다고 저 이 호떡집 장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코딱지 장사를 언제 했어? 호떡집! 코딱지를 누가 사? 그래 누가 사 호떡집! 아니 코딱지라 그러면 네 친구 부침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니 무슨 말이야. 코딱지는 한 적이 없어요 부침개씨. 아, 절로 가 네. 절로 가! 예. 왜 절로 가라 그러세요? 형 우린 교회에 다녀요. 우리 상도동 비정교회 다니잖아. 아, 그렇긴 한데 동작대교 건너서 현충원 쪽에 우리 교회 있잖아. 아 그렇긴 한데 상도동 비정교회 오세요. 내가 거길 왜 가 임마. 아, 부침개씨 소녀시대랑 슈퍼주니어랑 아, 데리고 오시면 되잖아요. 걔네랑 어떻게 가냐고 임마. 오라버니시니까 검정고무신 신고 오세요. 뭔 소리야 진짜. 아, 상도동 부침개씨 아, 왕십리 부침개 알다 그 왕십리 부침개씨 왕십리. 야 임마 너희가 장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어! 지금 중인아 형 오늘도 우리가 가게를 지켰어. 우리 형 최고다. 와!